동네 합충, 정말 고고한 동네 합충팀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자, 부산 무형문화재로서 학들이 들판에나 강가에 내려앉아 춤추며 노는 것을 우리 춤으로 네,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합충팀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오늘 정말 다양한 공연, 또 이렇게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만이 더욱더 양질의 공연을 선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 합충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끊으시고요. 네. 네네. 네, 음악을 계속 트니까 선생님들이 내려가시지 못하시잖아요. 네. 잠깐만요, 선생님. 네. 자, 우리 동네 학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부산 동네에 보면은 학들이 많이, 옛날에 많이 내려와서, 네. 놀고, 먹이도 먹고,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걸 우리 조상님들이 가만히 보고, 아, 동네 학들이 먹이만 먹는 게 아니라 먹고 나면 둘이 어울려서 막 이렇게 날개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춤으로 예, 승화시켜서 동네 학춤을 예,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고고한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처음에 남성분 두 분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뭐 저렇게 좀 선이 이쁜 춤을 또 추시나 했는데 보니까, 한 분이, 제가 이렇게 그 설명드리면 굉장히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아름다운 여성분이 또 이렇게, 네, 선비복장을 하고 또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죄송하지만 두 분은 어떤 사이인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스승님과 제자. 스승님과 제자. 그럼 스승님으로부터 좀 많은 걸 배우셨을 텐데, 스승님이 좀 엄하실 때도 있나요? 자, 이런 점 조금 약간 무섭게 가르실 때가 있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말은 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하면 오늘로써 사제 시간이 끝날까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지겹게 장난을 좀 쳐봤고요. 네. 두 분 오늘 정말 어디서도 보지 못할 굉장히 조금 특색있고, 네. 그런 귀한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동네학춤, 네. 보여주신 우리 두 선생님께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좀 크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